코미디언 윤영빈이 과거 헌병 시절 탈영병 건거 1위를 달성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방송된 KBS 조이 서바이벌에는 더위를 날릴 기묘한 이야기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소개된 마지막 썰은 군 시절 기막힌 촉으로 탈영병을 찾아내다는 사연이었다. 당날에는 20년 전 헌병 국무 이탈 체포 전담조로 군 생활을 한 사연자를 소개했다. 그는 이분은 속세로 숨은 탈영병을 찾는 게 임무였다. 탈영병 사진만 봐도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있었던 촉 덕분에 탈영병 체포 전국 1위를 달성했다더라 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사연자는 탈영병을 건거하며 기억에 남는 기묘했던 순간들을 전했다. 첫 번째로 자취방에 찾아갔더니 순순히 문을 열어줬던 한 탈영병 이야기였다.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했냐라고 묻는 사연자를 향해 탈영병은 저는 허락받고 집에 왔다. 어제 소대장이 훈련받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해서 간 거다. 제가 또다시 군대에 가야 하는 거냐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사연자는 멀티플렉스 극장 복합상영관에서 탈영병을 잡기도 했다. 탈영병 정보만 보고 초기 발동의 영화관에 갔던 그는 역시 건거에 성공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 광팬이었던 탈영병은 영화를 빨리 보고 싶어 탈출한 것. 사연자 초기 보기 좋게 빗나간 적도 있었다. 그는 사랑꾼으로 알려진 탈영병을 찾기 위해 탈영병 여자친구만을 감시했다. 그러나 탈영병은 열흘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마침내 여친에게 연락이 왔고 사연자는 안내받은 현장을 급습했다. 장소에 가보니 탈영병은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 본의 아니게 탈영병이 바람 피우는 순간까지 보게 됐다고. 사연을 소개한 박나래는 사연자가 코미디언 윤영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했다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헌병으로 근무한 기간 무려 탈영병 52명을 검거해 당시 전국 1등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선배 코미디언 김준호도 형빈이가 대박이다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얼마 전에는 특기를 살려서 빚쟁이까지 잡았다고 한다라고 덧붙여 놀라움을 더했다. 이에 김지민은 아내 정경미 선배님은 거짓말하고 어디 가면 안 되겠다고 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